안녕하십니까. 김현석 교수입니다. 매혹의 기술, 오늘 강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긍하기 고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초급 과정은, 그렇군요. 이거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표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70%를 얘기하고 나는 30%만 얘기한다. 이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0%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잘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아, 창에도 그래요. 아, 일고수 이명창이라 그럽니다. 아, 명창보다 고수가 중요한 게, 고수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랬어 해줘야 이 명창이 창을 잘하죠. 고수가 그만큼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고수 이명창이라 그러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맞장구, 아, 수긍을 잘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맞장구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긍 부분입니다. 자, 고급 과정. 처음에는 이제 네만 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군요. 정말? 야, 여자 같은 게 어머나. 그리고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야, 과연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꿔줘야 되고요. 또 상황별로 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상대방이 기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똑같이 행복하고 그래요. 이야, 눈을 마주치면서 꼭 눈을 마주쳐줘야 돼요. 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크게 그렇군요. 좀 오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사님, 직장 상사 부장님이 아드님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야, 그렇군요. 부장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셨군요. 이야, 이렇게 오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진합니다. 아부가 아니라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자, 화가 났을 때 그때 같이 표정을 지읍니다. 아, 정말요? 아, 부장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부장님이. 아, 정말. 이렇게 같이 화를 내주는 이 연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 그렇구나, 이 눈꼬리가 좀 쳐줘야 돼요. 그렇구나. 또 크림이 들어왔구나. 하, 정말. 왜 그러니, 진짜. 이렇게 같이 표정을 지어줘야 되고요. 이 격려할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그 자포자기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차피 나 안 돼,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럴 때, 얘기를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네 하는 일이 그래.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끄덕일 거야. 절대 끄덕이면 안 돼요. 이거는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 너 네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격려를 할 때는요, 일단 처음에 살짝 미소줘야 돼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요. 아니야, 이렇게 가로를 흔드는 겁니다. 이 수긍하기 중에서 끄덕이면 가로도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잘해낼 거야. 자, 가볍게 흔드는 겁니다. 괜찮아 넌 잘해낼 거야.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괜찮아. 자, 연습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 괜찮아. 넌 잘해낼 거야. 해보세요. 괜찮아. 넌 잘해낼 거야. 자, 이렇게 이게 서양 사람들만 이 액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표정, 언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첫 강의 시간에 비주얼이 중요하다. 이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목소리가 38%, 비주얼이 55%. 이 표정으로 이걸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야, 그랬단 말이야? 또 크림이 들어왔구나. 아, 왜 그러니 정말. 괜찮아. 잘해낼 거야. 힘내. 자,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내역의 기술 맞장구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맞장구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